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이혼과 별거, 청소적 이혼 등 불화를 겪고 있는 부부들의 수를 다 합치면 전체의 70%에 이른다는 전문가들의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관계의 종착점에 도착한 부부들의 수가 정상적인 가정의 두 배가 넘고 있다는 거죠. 이들 부부 외에 지금 종착점으로 향하고 있는 부부들까지 생각한다면 대체 우리들의 결혼 생활이 어떤 지경인지 그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정 불화의 최대 희생자는 누구입니까? 아내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내고 남편이고 많이들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갈등을 야기하고 더 크게 키운 당사자들이니까 이를 감내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만 어린 자녀들은 대체 무슨 죄가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부부 갈등과 불화가 목숨과도 바꿀 만치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빼앗고 망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기고 나면 부부 관계보다 자녀와의 관계에 더 공을 들입니다. 자녀들은 그만큼 부부에게 소중한 존재죠. 평소 책 한 권 읽지 않던 사람이라도 육아책을 사서 읽거나 아이들에게 동화책도 읽어주기도 하고요. 무뚝뚝한 성격인 사람도 아이 앞에서는 살가운 표정과 목소리를 냅니다. 같이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친구처럼 친근한 부모가 되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그 부모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이 즈음 어느 순간부터 부부 사이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죠. 육아에 지친 아내, 회사일로 바쁜 남편, 서로에 대한 관심은 옅어지고 갈등은 서서히 커져만 갑니다. 좋은 엄마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한 노력만큼의 10분의 1이라도 배우자에게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배우자를 향한 배신감과 분노의 감정이 가득하죠. 서로를 향한 비난과 경멸, 냉소, 욕설 같은 언어폭력은 물론이고 물리적 폭력까지 고스란히 어린 자녀들에게 노출될 때가 허다합니다. 부부가 서로 갈아먹을 듯이 행동하면서 아이들에게만 잘한다고 아이들은 괜찮을까요? 정말로 아이들이 어려서 부부의 이런 행동들을 눈치 못 챌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이젠 10대가 돼서 부모 마음도 다 이해하고 어른스럽게 잘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녀들의 연령대와는 상관없이 가정 불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들에게 심리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 모두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성리된 이후에 결혼을 회피하는 일도 생기고 결혼했더라도 그 결혼 생활 전반에 더 넓게 인생 전반에 걸쳐서 트라우마를 갖게 되죠. 이건 어느 것보다도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싸움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으니까요. 지금도 제겐 그 어렸을 적 기억에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나이 50대 중반인데도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이렇듯이 부모의 불안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불안이 심해지면 강박, 우울, 공황장애, 정신분열, 뭐 이런 아동 정신 건강을 와해시키고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청소년이 되어서 자살 충동이라든지 자해 문제, 분노 조절 장애, 강박과 불안 장애, 우울 장애, 그다음에 이런 것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항상 울붓고 밝게 있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그저 그 불안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이 되면 비로소 그 마음속에 있던 축적된 불안들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자녀들의 행동에 부모들은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지만 부모 자신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망쳐놨다고는 생각을 못하죠. 그저 아이들의 반항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고작 그렇습니다. 그리고선 아이들을 원망하죠. 야,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참으면서 키웠는데 이젠 너까지 이러냐? 엄마 사랑한 거 못 봤어? 그런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금 자식 나무라거나 원망할 때가 아니라 부모들이 해야 할 것은 자식 앞에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사죄를 빌고 빌어야 하는 겁니다. 꿈 많고 사랑스런 그 어린 시절을 다 빼앗고 인생을 망쳐놓은 장본인이 누굽니까? 부모라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부모의 불화가 자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메신저 역할을 시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예, 아빠한테 가서 이번 생활비 보내라고 얘기해. 엄마한테 가서 아빠 오늘 늦는다고 얘기해라. 꼭 말해야 돼. 이렇게 아이들이 부부 사이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발 당장 그런 유치한 짓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카톡으로 얘기를 하세요. 솔직히 중간에 있는 아이들의 상처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모들을 졸라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러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앵거리 시키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앵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부모의 불화가 불러온 자녀에 대한 집착이 또 아이들을 병들게 하죠. 가족 내에서 부부관계가 중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관계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가정을 역기능 가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기능이 잘못되어 가니까요. 부부관계가 망가져서 자녀에게 필요 이상으로 의존하고 집착하는 경우가 이런 가정입니다. 특히 정서적 이혼 상태인 부부들이 이런 행태를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부모의 의존과 집착이 아이에게는 심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고 역기능에 순응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이런 자녀들은 엄마나 아빠의 대리배우자 역할을 하는 희생양이 되고 마는 거죠. 부부 갈등이 심해지고 첨예해지면 우리가 종종 무시하거나 잊거나 관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죠. 부부 갈등은 어떤 모습이든 아이들에게 숨겨지지 않습니다. 물리적 폭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모든 부부 싸움은 아동 학대라고 세계보건기구가 말합니다. 부부 갈등과 싸움의 궁극적인 희생자는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라는 거죠. 부모는 자녀의 근본이기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는 자녀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거나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부부의 불안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가는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다른 부정적인 관계보다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갈등하고 있는 부부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얘기했다네요.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행운 중에 하나는 최고의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어린 시절을 선사하고 계신가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것, 엄마 아빠가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나는 가정, 그것이 어린 시절에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